다음 세대 연중 기획 한국교회가 살립시다 시간입니다. 저출산 추세 때문에 어린이들은 계속 줄고 있지만 정부의 교육 예산은 오히려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 교육이 실효성보다는 돈 먹는 하마가 됐다며 교육 예산과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 한해 7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교육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교육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55조 7천억 원에서 2017년 61조 6천억 원, 2018년 68조 2천억 원, 지난해에는 74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유초중등교육에 60조 4천억 원, 고등교육에 10조 8천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9천억 원, 교육일반에 1천억 원 등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재정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교육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교육활동 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양적 확대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지표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이 2013년에서 2017년 연평균 5.3% 증가하는 동안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연평균 6.2%씩 늘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도 연평균 2.2%씩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만 늘면서 돈 쓸 곳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한 저출산 정책을 보면 예산에는 여유가 생겼지만 한계점이 드러나는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덧대기식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처 간 조율이 안 돼 설익은 채로 발표되는 대책이 적지 않아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 예산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 학생 수와 고등교육 필요성을 감안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현재 우리가 교육을 좀 더 재정립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냐.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좀 삶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답게 우리가 그 각자 시기를 거쳐가지 않냐 하는 또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혜택이 학교에서 봐주는 시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보람있게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